하다가 안경을 핑크핑크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여러분, 벌써 개강 시즌이에요. 지금쯤이면 수강 정정 기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저만 그런가요? 아, 저도 진짜 복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진짜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개강한 여러분들을 위해 리와 함께 일주일과 그리고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어요. 리, 정말 감사합니다, 리. 학기 중에는 뭐니뭐니 해도 솔직히 예쁘지만 편한 게 장땡 맞죠? 오늘은 특별히 룩별로 어울리는 리의 가방들도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지금 입고 있는 요 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월요일 하면은 보통은 월요병 또는 월요일 공강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저는 똥손이라 월공강도 접은 적이 없고요. 약간 용두삼이 스타일이라 월요일은 좀 생기가 넘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가 그린 컬러랑 네이비 컬러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진짜 보자마자 바로 이 그린 컬러를 골랐어요. 아니, 이 색감을 봄에 안 입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로고도 깔끔하면서 시원하게 라인 작업이 되어 있고, 이 니트가 여러분 이렇게 진짜 사르르 흘러내리는 진짜 부드러운 니트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도 이렇게 차르르 내려앉는 루즈한 핏이 연출이 되는데, 또 이런 살짝 와이드한 팬츠랑 매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솔직히 저는 살짝 수선을 하고 싶은 기장이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이게 진짜 트렌디한 기장이잖아요. 얘가 무지막지하게 와이드한 게 아니라 밑단에서 스타일리시하게 와이드하게 좀 퍼지거든요. 그래서 입으면 좀 멋져요. 그리고 이게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냥 핑크 데님인가 싶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염색이 진짜 독특하게 돼 있어요. 리가 이런 걸 되게 잘하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 가죽 패치도 되게 예쁘죠. 이렇게 초록이랑 핑크로 색감 매치를 하니까 되게 편한 니트랑 편한 바지 스타일인데도 봄 느낌 나고 엄청 포인트 되고 센스 있어 보이니까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작정하고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핑크 볼캡까지 써주는 거 어떨까요? 이거 리 볼캡 예쁜 건 이미 소문이 다 났잖아요. 두상을 진짜 이쁘게 커버를 해주고요. 광대 부분도 부각이 안 되고 얼굴 진짜 작아 보여요. 미쳤다. 시험기간 필수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분홍 색깔 모자도 부담스러운 컬러가 아니라 진짜 데일리로도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라서, 평소에 여러분 코디 디테일 살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도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얼굴형이 되게 이뻐 보이는데요? 지금 이 니트랑도 색감이 너무 잘 맞는다. 여러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 그리고 이번에 리 제품 중에 제 원픽이 바로 이 윈드브레이커 제품인데, 이게 뭔가 되게 사랑스러워요. 색감부터 엄청 따스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색깔인데, 여기 이 자수 디테일이 핑크핑크 해가지고 엄청 귀여워요. 진짜 이번에 리에서 작정을 하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평소에 접어가지고 크로스백에 넣어 다녀도 될 정도로 가벼운데, 입었을 때도 무게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바람막이 핏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입으면 태가 나요. 뭔가 길이는 크롭하지만 핏이 여유로워서 정말 입었을 때 딱 핏이 예쁜 핏. 또 유난히 제가 요즘에 윈드브레이커에 빠져있어서 좀 더 예쁘게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좀 귀여운 스타일의 바지랑 휘리릭 걸쳐서 입기도 되게 좋을 거고요. 데님 스커트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또 워낙 라이트하다 보니까 여름 장마철까지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은 특히나 이번에 꼭 구매하시라고 제가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코디에 약간 요 미니 크로스백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 있죠? 약간 우리 수업 몇 개 없는 날, 좀 놀러 가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딱 들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수납력 꽤 좋아요. 이렇게 뒤에도 포켓이 하나 있고요. 또 꽤 컴팩트하기 때문에 여행용으로도 되게 필요한 것만 싹싹 넣어서 다니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갑 대신해서 레이어드 세컨 가방으로 들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봄에 빠질 수 없는 이런 데님 원단이다 보니까
귀여운 배가 됐어요. 약간 여기다가 요즘 유행하는 그런 키링 주렁주렁 매달고 싶은 그런 마음 뭔지 아시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타일링이 뭔가 이 버킷에 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코디를 하니까 뭔가 약간 시시해가지고 수업 끝나고 데이트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괜히 몽글몽글하고 그렇네요.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어쨌든 이 버킷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고가 되게 자그마하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 좀 투박한 버킷택이라기보다는 좀 귀엽고 뽀짝한 스타일링으로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캐주얼하게 코디하기도 괜찮고요. 좀 데이트할 때 귀엽게 착용하기도 예쁜 것 같아요. 컬러도 되게 미니멀하고. 일주일 중에 꾸안꾸가 정말 필요한 날이 있죠. 그럴 때 후디가 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후디는 오트밀 컬러랑 화이트 컬러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완전 화사하게 이렇게 화이트 컬러에다가 블루로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이 제품을 선택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보면은 이 러블리한 아트웍에다가 뒷면에도 미쳤어요 여러분. 이번에 진짜 작정을 했다니까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제가 크롭푸드도 너무 크롭한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적당히 허리라인 감싸면서 떨어지는 짧은 기장이라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 제품 이렇게 투웨이 지퍼인데 저 이거 지퍼 잠그다가 발견한 요 소매에 귀여운 자수까지 진짜 이번에 너무 작정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하의를 어떻게 입을까 하다가 사실 후디에다가는 뭔들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트랙팬츠랑도 진짜 멋지게 어울리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후디에다가는 이런 데님 미니스커트도 진짜 찰떡파이. 요 스커트는 되게 가벼운 데님 스커트인데요. 요거 스티치도 가까이서 보면은 분홍빛 컬러가 도는 스티치예요. 그리고 포켓도 되게 큼직큼직해서 이미지가 되게 귀여워요. 근데 이거 약간 되게 미대 스타일 아닌가요? 뭔가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단과대에서 이런 스타일을 좀 많이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요 치마에도 이렇게 가죽 패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디에는 요거 빅트위치 로고 에코백이 완전 찰떡파이. 그리고 리 에코백 맛집인 건 이미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는 올해 데님 에코백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리 에코백 컬러도 원단도 되게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스타일링 룩에 맞춰서 연출하기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다크해졌어요. 저 이 착장은 진짜 보자마자 저 대학교 다닐 때 MT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에버랜드로 갔었는데 재밌긴 했었는데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대학생활 하다 보면 편한 옷이 진짜 필요해요. 야작도 해야 되고 시험기간도 있다 보니까 근데 편하면서도 살짝 멋있는 옷 있으면 좋잖아요. 약간 이렇게 스티치로 포인트 들어간 옷들 딱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입어보니까 핏이 상당히 좀 스타일리시해요. 뭔가 나 좀 멋있다? 약간 나 좀 갑자기 랩 좀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스타일이 확 바뀌더라고요. 여기다가 안경 하나만 써줘도 제가 느낌이 확실히 달라져요. 그쵸? 트랙 자켓이랑 바지 둘 다 이렇게 스트링이 있는데 바지 특히 이렇게 스트링 좀 잡아주면 저거 스타일로 입을 수 있으니까 다른 후디나 아니면 반팔이랑 매치를 했을 때 핏들맛들로 입을 수가 또 있고요. 이거 셋업 둘 다 바람막이 소재에다가 안에는 또 메쉬 소재여가지고 여름까지 시원하고 가볍게 입을만한 제품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진짜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구매하시면 진짜 만족도가 높을 만한 제품이다 싶더라고요. 이게 핏이 진짜 예뻐요. 제가 트랙 같은 거 셋업 입으면 좀 실패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예뻐요. 좀 되게 멋스럽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 이 착장에는 진짜 이 올데이 백팩이 무조건이거든요. 저 이거 백팩 보자마자 반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제 여행 백팩으로 무조건입니다. 저 채널에서 정말 보기 귀한 백팩이기도 한데 일단 재질이 미쳤어요. 완전 바시락바시락하고 거기다가 되게 보들보들해요. 되게 무심한 멋쟁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백팩을 잘 모르긴 하지만 백팩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이거예요. 약간 볼듯 말듯 이런 블루 컬러도 있고요. 진짜 멋지면서 캐주얼합니다. 제가 빳빳하고 각진 배낭 진짜 싫어하는데 얘는 되게 미니멀하면서도 바시락 보들보들 무심한 그런 스타일이라 완전 제 취향입니다.
그래서 와 너무 이뻐서 같이 추천. 벌써 마지막 코디요 여러분. 마지막은 다시 생기를 찾아보는 이런 코디인데 제가 평소에 더 자주 입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또 봄에 빠질 수 없는 스테디 코디이기도 하죠. 요 맨투맨 같은 경우에도 요 컬러 배색이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로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게다가 이번에도 역시 로고가 아주 화사하고 귀여운 분홍 컬러라서 사랑스러운 무드가 또 가득입니다. 그리고 이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입으면은 핏이 되게 탄탄한 게 특징이에요. 살짝 포멀하면서도 크롭한 게 특징인 제품이라 어벙벙하지 않기 때문에 예쁜 크롭 맨투맨으로 바지랑 입기에도 되게 예쁜 제품이에요. 그리고 터치감도 보면은 되게 부들부들한 아 근데 색감도 진짜 예쁜 네이비 컬러다 그쵸? 자 오늘 이렇게 리와 함께한 개강 룩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학생이 개강한 이유는 개 강하기 때문이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새로 시작한 한 학기도 모두 뜻깊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여드린 룩들도 모두 마음에 드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